간단한 방법은 태극기 가로 세로 비위가 3:2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.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150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둘레의 비위가 150이라고 하는 건 가로랑 세로랑 더하면 얼마나 그래서 둘레 반땡이라고 했지. 그지? 그죠?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야?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야? 이건 75지. 그럼 75cm라고 하는 것을 몇 대 몇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니? 3대 2로 나눠주고 있는 거죠. 그럼 이거 뭐 해버리는데? 이거 비례 배분해버려도 되지. 5분의 가로 길이는 3으로 보는 거죠.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나올 거야. 이렇게 나왔어. 25가 아니라 1이죠.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몇? 45라고 해서 간단히 답은 나와. 답은 나오는데 답 찾는 게 다가 아니라 다른 어려운 거는 좀 보여준 거다 라고 하는 거지.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거잖아요. 이제 B와 관련돼서 그랬을 때 B를 갖다 놓고선 푸는 방법을 잠깐 보여준 거다.